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흔히 뭐 생활하면서 뭐 현상을 이야기할 때 육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어떻게 왜 이건데 대개 이제 육하 원칙은 서양에서 그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근데 육하 원칙과 그 한글에 여섯 가지 원음이라고 있어요. 아어, 어우, 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그게 이상하게 동서 문명이 크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게 비슷한 뭔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참 그 매력적이죠, 그죠? 근데 육과 원칙이 그 한글의 육원음과 이래 매치가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최근에 사실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야, 이 동서 문명이 그 상당히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유사한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육하 원칙은 뭐 잘 아시죠? 육하 원칙. 육하라는 게 이제 어찌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찌하. 어찌하라는 건 이제 여러 곳에 적용이 되죠, 그죠? 육하 원칙. 뭐 잘 아시다시피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언제. 중요하죠. 언제, 어디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게 마지막입니다. 왜. 이게 뭐 영어로 쓰면 who죠. who, when. 언제는 when입니다. when. 어디서. Where, W-H-E-R-E. 무엇을 what, what, 이 말이 쓰죠, what. 어떻게가 이제 how입니다. How, 이거는 뭐 엄격히 말하면 같이 W로 쓰면 way로 하면 됩니다. 아, 이거 첫 자가 how만 H죠, 그죠? 이러면 되고, why는 W-H-Y죠. 육하 원칙은 원래 그 결국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할 때인데 이 왜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인간의 특징이 이게 왜?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왜가. 근데 재미있는 게 한글의 그 육원음이라고 이제 입만 벌리면 저절로 나오는 음이 원음입니다. 뭐 그 구강의 구조를 많이 뭐 굴리지 않고 그냥 이제 입만 벌리면 돼요. 알, 얼, 울, 을. 일, 알, 얼, 올, 울, 을, 일. 그렇죠? 입만 벌리면 쭉 나오는 거죠. 알, 얼, 올, 울, 을, 일.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육과 원칙과 육의 한글의, 이건 한글이죠. 한글. 한글의 육 원음이 이렇게 딱 매치되는 걸 이제, 따로 쓰면서 알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매치시킨 사람이 드물었죠. 근데 이게 딱 매치된다는 걸 이제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 결국 말하자면 인간이 살아갈 때 육과 원칙이란 게 뭐, 머리가 좋아서 발견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걸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현상을 이제 바라보면서 살 때, 즉 말하자면 살아갈 때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이걸 항상 뭐 그 세고 확인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알, 얼, 올, 울, 을, 일, 이것도 육인데 이게 다 이제 육과 원칙이 이제 매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그 인류 그 문화에 이게 일종의 원형이라 볼 수 있어요. 문화의 원형이죠. 그죠? 원형이죠. 그죠? 원형. 원형입니다.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맞는다는 게. 그리고 특히 그 우리 육원음이란 것은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알지만은 우리 목에 이 성대라고 있죠. 그 보컬 코드라고 그래요. 뭐 가수들 노래 부를 때 뭐 성대가
상했다 이런 말도 아니고 성대, 우리도 성대가 있습니다. 성대가 성대에서 소리 나오는데 그냥 아 입만 벌리고 그냥 말합니다. 알, 얼, 울, 올, 을, 이 그렇죠. 입만 벌리면 되죠. 근데 문제는 요 각도가 달라요. 입의 각도가 다 다르죠, 그죠? 아, 보컬 코드의 성대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그 후라는 게 동그라미가 우리 흔히 동그라미 보이는 게 이게 후음입니다. 인후, 그죠? 인후. 인후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그냥 입 모양만 각도만 좀 달리하면 크게 벌릴 때 오므릴 때 이러면 결국 알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홀소리라고 그래요. 홀소리. 그 홀소리. 독립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홀소리라고 합니다. 홀소리. 결국 이제 후음과 후음 이게 이제 동그라미가 후음이죠. 인후음이라 하는데 후음이라고 하면 됩니다. 후음. 후음이란 게 이제 동그라미죠. 그죠? 플러스 홀소리. 이제 아, 어, 오, 우, 으, 이 플러스 리을이죠. 다. 여기 붙어서 이제 그 육원음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단순하죠. 인간이 그 입을 소리를 내고 입을 벌리면서 가장 단순하게 내는 소리가 아, 육원음입니다. 그러니까 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예, 발음하는 게 이제 육원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 여섯 글자 속에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뭔가를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고대 원시인들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삶의 겉표면, 표면적인 모양, 그러니까 표현형, 표현형은 많이 다르죠, 그죠? 원시대, 농경시대 사람, 또 산업시대 사람이 다 다른데 사실은 그 신체가 갖고 있는 또 신체가 발음하는 또 언어는 이제 사실은 그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육가원칙 쓴 게 마찬가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who when where what how way why why r l ol ul ul il 이게 이제 후음 플러스 홀소리죠. 아어오우이 리을 후음이다. 이 리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운동을 나타내는, 우리가 리을 모양 자체도 이거 운동이죠. 이거 얼마 태극 모양이죠. 을자 모양이 태극 모양이에요. 운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구강의 운동을 통해서 사물의 현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제일 재미있는 게 보면 이 구강이 발달하는 게 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부터인데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전에 호모 네안델탈렌시스 네안델탈인이라는 이제 종이 있었어요. 그쪽에서는 그 성대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성대가 이게 이제 굴곡이 많아야 이제 여러 다양한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성대가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네안델탈인은 뭐 그냥 괴성 같은 거 지르는 거. 우리가 동물들을 연상하면 됩니다. 아, 동물보다는 낫겠지만은 이제 동물을 연상해 보면 고함을 지르나 고함 꽥 한다든지 뭐 끙끙 한다든지 아주 단순한 음만 냈단 말이에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 그 인간이 되면서 이게 구강 구조가 발달하는 겁니다. 요게 진화예요. 생물학적 진화인데 이 구강 구조가 발달하지 않았으면 언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언어는 네안델탈인도 좀 사용했지만은 뭐 예를 들면 뭐 100단어, 200단어 정도는 쓰겠지만 요즘 같이 한 5000단어 이런 거는 쓸 수 없죠. 근데 호모 사피엔스들이 그 자기들이 굴리는 단어가 그 사용하는 단어가 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모르고 그냥 생활하고 막 그냥 어릴 때부터 습득하거나 막 쓰잖아요. 언어 사용. 그 흔히 뭐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게임이라고 합니다만은 게임보다는 사용이 맞죠. 게임은 룰이 정해져 있는데 언어는 사실은 룰이 없어요. 우리가 그 문법이란 걸 그 룰을 찾아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언어는 거의 룰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이 인간이 막 그냥 언어를 조합해가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문법이 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자유로워요. 굉장히 자유로워. 근데 그 어느 정도의 단어를 사용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되게 어떤 사람이 제가 어디 딴 자리에서 물어봤는데 아주 되게 크게 사용한다 해가지고 한 만 단어 이럽니다, 만 단어. 만 단어 하면 대단하죠. 근데 거의 그 보니까 10만 단어. 그러니까 물론 겹치는 단어가 있겠죠. 근데 하여튼 거의 뭐 많이 사용한 5만 내지 10만을 막 굴립니다. 10만을 인간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중 언어를 한다든지 그죠? 뭐 5개 국어 하는 사람은 대단하겠죠, 그죠? 10만 단어를 굴릴 정도가 이제 호모사피엔스예요. 되게 이제 최고로만 막 5개 국어를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5개 국어. 그러면 뭐 250개니까 2만 단어. 한 나라 말마다 2만 단어를 안다고 아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대단한 그 언어 구사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아주 원음, 원칙, 육가 원칙, 원음은 이제 6가지랍니다. 6가지.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후라는 것은 뭐 I, 누가 할 때 나 아니면 누가, 내가 또는 뭐 당신이, you가 아니면 또 우리가, we 이렇게 뭐 하여튼 주체입니다. 주체. 회는 뭐 시간을 나타내죠. 아다시피 회어는 공간을 나타내고 what 그러면 무엇이,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랬을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what 대상입니다. how가 이게 방법이고 화이가 그 이유입니다. 이유. 너 왜 사느냐? 너 왜 살아?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후하고 매치되는 게 R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체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후라고 하기보다 누구냐? 너냐? 나냐? 우리냐? 이런 것보다는 이 R이라는 거 생명 자체를 중시해요. 생명. 이 R 속에 태양의 의미도 있고 이 태양의 의미에서 R이라는 것 같은 게 다 나오는 겁니다. R이 이 음이 연음돼서 아리가 되죠. 아리가 되는데 이게 랑이라는 건 우리가 복수로 말할 때 랑이라 그래요. 너랑 나랑 할 때 이게 복수라는 뜻이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아리랑까지 나와요. 이게 우리 문화에 이제 아주 중요한 뭐라 그래요? 딥 스트럭처죠. 심층 구조에 숨어 있는 그 이 본능 같은 거야. 본능. 아는 우리 문화의 본능입니다. 본능. 주체에 알이 딱 들어가고 회는 그 시간에는 올이드 갑니다. 올. 언제 올래? 올래. 온다는 거는 우리가 미래를 나타내요. 시간을 나타내요. 미래. 시간을 나타낸다. 뭐 우린 다가온다. 다가온다. 이럴 때. 간다는 이제 이게 이응이 기읍으로 변해가 간다에 되죠. 오고 가는 게 이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응에서 기읍은 뭡니까? 이응은 인후음이고 기읍은 그 어금니 소리잖아요. 이게 가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게 그쪽으로 변화되기 쉬워요. 이 구강 구조가 가까워야 옆에 전음이 될 거 아닙니까? 전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후에서 제일 가까운 게 어금니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음으로 이게 전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온다 할 때 간다가 나오는 거야. 이응이 기억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 그 언어 구조라는 게 굉장히 그 경제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반대 말은 오히려 가까이 갖다 놔요. 왜? 이 세계가 대립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반대 말은 언어를 그 차라리 그 구수할 때 가까이 갖다 놓는다고 생각보다. 그래서 그 이 온다 간다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게 회니에요. 우리가 오른 다가올 할 때 미래가 되죠. 회어. 어디에 가면 이제 회원은 이제 공간을 나타내고 우리 이제 거기에 해당 울 우리 뭐 돼지 우리 무슨 뭐 우리 할 때 어떤 트리죠 그죠 어느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 우리들 이게 다 울타리 뭐 한반도도 울타리로 생각했죠 한 울타리에 사는 사람 우리 똑같은 거죠 공간을 나타내 영역을 나타낸다. 그 화시라는 것은 이제 그 이 대상 사물이죠. 이 원래 이 대상이라는 건 공간이 있어야 대상이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 아주 과학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시공이 막 변해요. 움직이지 않는 대상은 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정지된 시공간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기하학에서 말하는 시공간은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지된 시공간이 없는데 우리 눈이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뭐 공간 속에 사과가 있다. 아, 어느 장소에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죠, 그죠? 바라보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정지된 시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을 시간이 지나간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지구적 환경 자체가 그렇게 생각해도 말하자면 크게 오차가 나지 않아. 오차가 맞는 건 아닌데 크게 오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 대상입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미있죠. 그 여기서 순서로 보면 시간이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있는 무엇이냐 대상 사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을. 그래서 사물은 이게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사과가 어디에 있다 하면 사물인데 우리가 어떤 그걸 사물을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배가 고프니까 목이 마르니까 사과를 먹는다 하면 테이블에 있는 사과가 대상이지만 바로 목적이잖아요. 그게 이 을이란 것은 대상이면서 사물이면서 목적이 돼요. 동시에 이 살아있는 생물체가 그러니까 다 정지되어 있는 것들만 그냥 목적이 안 돼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물체는 목적이 돼. 특히 인간한테는 당연히 목적이 되죠. 사물이 목적이 되는 거야 바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 굼벵이 같은 것도 움직이는 동물이면 지가 뭘 하고자 하는 목적을 향하여 가잖아요. 어느 방향을 잡고 가잖아요. 이 대상에는 이미 이제 방향, 이거 사실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 엄격히 말하면 방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방향 하나 더 써도 돼. 을은 의로가 되거든요. 어디로? 무엇이 이제 방향을 나타내 의로가 돼. 의로가 바로 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의로를 하나 더 써도 돼. 사물 목적 방향까지 써도 돼요. 여기. 그걸 내가 빠뜨렸네. 하여튼, 의로도 들어가요. 의로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을 일이 되는데 영어로 보면 이제 how, why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한글 같은 데서는 굳이 말하자면 어른 이유에 들어가고 일은 방법 일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은 방법, 어른 이유 이게 정신이니까 이유에 넣을 수 있는데 이게 꼭 그 나눌 수 없겠더라고요. 일을 하면 반드시 을이 들어가야 되고 을이 있으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같이 넣어놨습니다. 같이 넣었는데 어쨌든 나누면 하여튼 그 how에 일이 들어가고 why에 을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하나로 움직이더라고요. 말이야. 어떤 이유가 있으면 방법이 따라간다 이게.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이게 묘하게 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 을이 여기 있는데 이때도 주체가 을을 갖다 여기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생명체가 알이 있으면 을이 있으니까 그죠? 을이 있다는 건 화의를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여기 같이 넣을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여하튼 이게 조금 결국 순환적이죠, 그죠? 완전 끊어진 건 아니야, 그죠? 이 편의상 이렇게 갈라 가지고 나누어서 설명도 하지만 이게 이제 통해 있다는 서로 그죠? 시간 공간 통해 있고 공간 대상 통해 있고 다 통해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도표를 그렸다고 해서 잘라지는 건 아니야. 뭐 시간이 없는 공간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예를 들면 주체가 있을 때는 이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체가 있는 거 아니야. 박정진이 서 있는 거는 내가 주체로 서 있다지만 이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서로 피드백하고 순환하는 겁니다. 순환하는 건데 이 같이 이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내가 이걸 도표를 만들면서 이제 생각한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약간 그 주체의 누가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누가. 주체성 면에서 이걸 크게 의식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 차라리 막 우리, 나 너보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해서 우리란 말을 좋아해요. 아니 자기 아빠 마이 파더를 우리 아버지 그러거든요. 마이 파더. 그렇죠 여러분.
아니 엄격히 과학적으로 따지면 나의 아버지 my father지 어떻게 our father면 영어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죠 우리 엄마 그죠 그러니까 그 주체 어떤 개인의 주체나 자아 개인보다는 뭔가 이 어떤 영역에 같이 있는 그 생명체 예 우리 흔히 뭐 공동 생명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I라는 관념 유라는 관념보다는 아이유 아이가 있으면 반드시 유가 있죠. 내가 아이면 나의 반대편 아이는 유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 자기가 아이라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이는 반드시 유가 있는데 우리는 아이유 대신에 위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위를. 우리 문화 특성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뭐 근대 철학과도 연결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죠. 뭐 농업 공동체나 산업 공동체 뭐. 도시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할 수 있는데 공동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를 좋아하는 거꾸로 이제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근대적 인간, 현대적 인간으로 봤을 때는 또 단점이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유가 없고 이제 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생명이라 알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꼭 사람만 생명이 아니고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도 생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I라는 에고, I and you 이걸 찾는 것보다는 그걸 묶어가지고 같이 있는 어떤 이 우주 생명체 이런 걸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굉장히 그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 자연주의죠 사실은. 자연과 더불어 산다. 환경과 더불어 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체는 좀 없어요 사실은. I and you가 없단 말이에요. 약해 없다 보다. 근데 이게 알 이게 알 여기서 다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문화의 심층 구조 딥 스트럭처 속에는 이 생명에 대한 존중 같은 게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생명과 이제 뭐 우리는 뭐 쉽게 말하면 태양계에 속하는 태양계의 가족 아닙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태양이 중심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가족이야. 그래서 모든 뭐 신이나 부처님은 다 태양을 상징하잖아요. 그 자연적 그 자연의 현상으로 태양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상징화 시킨 게 뭐 신이고 부처고 다 그런 거야. 그러면 이 태양 자체 때문에 우리가 아리랑이랑 말도 있잖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리랑, 알. 알에서 알리가 되고 아리랑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사상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중요 순서대로야. 이게 사실은 이 그 알, 을, 올, 울, 을, 일 이게 중요한 순서대로야.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Who, when, where, what, how, wh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육원음을 가지고 보니까 아 지금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체의 자리에 이 생명을 놓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도 주어를 많이 빼버리죠. 주어를 빼버려요. 간다. 영어는 I, 반드시 I, 내가 간다 이러거든요. 누가 가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내가 간다는데 우리는 그냥 간다 그래요. 간다. 그러면 I go 해야 돼요. go죠. 그냥 간다. 온다. 뭐 그래 문장이 아니야 뭐 그냥 동사만 쓰고 말이죠. 그리고 또 목적어도 말이죠. 그 목적이 없는 건 아닌데 목적을 말하지 않아. 말하지 않고 대충 짐작해 서로. 그래서 그래 주어가 없으면 목적어도 얻기 쉬운 거야. 주어와 대상 목적은 주체와 대상은 항상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이 약하면 다른 쪽도 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뭐 우리가 그런 주체나 주어, 목적이나 대상이 없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걸 자꾸 이제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건 약하다는 거야. 그런 의식이 약하다는 거야. 그럼 주체와 대상이라는 어떤 이분법 의식이 주체와 대상 이분법이잖아. 그 의식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약하니까 위가 되는 거야. 위. 우리가 되는 거야. 나는 주체 대상이라고 유라는 게 대상 아닙니까? I and you나 주체 대상 같은 거니까 그게 그 약하니까 그것을 주어와
대상을 나누는 게 약하니까, 그런 정신이 약하니까 위가 되는 거예요, 위가. 아시겠죠? 그런 거, 이러한 그 언어의 원음을 가지고도 우리 문화를 뭐, 이거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죠. 뭐 질문에 따라. 뭐 그런 게 특성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 우리 그 원음이 나오는 그, 그것을 한글, 이 제자, 글, 원칙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설, 순, 치우 이래 있죠. 원래는 28자였죠. 28자. 28자인데, 뒤에 이제 여기 나옵니다. 예디응이나 뭐, 이 반치음, 그 다음에, 이 아래하자 없어지 이래가지고, 20, 다 없어져서 24음이 됐습니다. 24음. 그리고 뭐, 예디응 말고요. 위에 줄 하나 있고, 이응 있죠. 이것도 예자인데, 이런 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때 만들 때는 28자니까. 근데 28에서 4자가 빼가 24자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반설음 이거는 뭐 살아있죠. 리얼이. 치음, 이응, 이응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야, 어여, 오요, 우인데 이게 이제 그, 열한자죠. 아래아자까지 포함해가. 여기서 또 이제 한자 없어졌죠. 그래서, 현재 24자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홀소리, 다소리보다 홀소리는, 홀소리라는 게 왜 홀소리입니까? 홀로 난다고 홀소리예요. 그 굉장히 그 우리 말을 잘 활용한 말이에요. 홀소리. 그걸 한문으로만 모음이라 그러죠. 음의 기본이 된다고 모음이야. 모음이라는 건 한자적 사유체계로 그 번역한 거야. 모음이라는 게. 아, 음의 기본이 된다 이거지. 그게 흔히 모음을, 음성으로 나눌 때 모성이라 말할 수 있어요. 소리의 기본 음이다. 성대에서 나오는 아주 기본 음이다 해서 음이라기보다는 성이라 할 수 있어요. 모성. 어머니가 되는 소리, 그죠? 모성이라 할 수 있는데, 흔히 뭐, 이제 글자 음으로 봤을 때, 이제, 음으로 다 표현합니다. 모음입니다. 모음이란 게 이제 홀로 난 소리야. 이 입천장 구조에서 뭐, 닫고 이래가 만나가지고 나는 게 아니고, 아, 이, 입만 벌리면 돼. 그 소리는 그냥, 인후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소리를 내면 돼. 그쵸? 그렇죠? 입의 각도만 달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는 각도, 이 모양이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홀소리야. 독립적으로. 닷소리는 우리가 이제 자음이라는 게 이제 닷소리잖아요. 그거는 뭐 이제 모음을 기초로 이제, 만들어졌다. 그 소리가 안 나오면 닷소리는 안 나와. 모음의 그 인후에서 소리가 안 나오면 닷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모음이 나와야 거기서 뭐 부딪혀가지고 이제 닷소리라는 거 어디에 닿아서 나온다는 소리야. 어금니에 닿는다. 그죠? 뭐, 어디에 혀에 닿는다, 치에 닿는다, 이빨에 닿는다, 이래가 다 닿아서 나온다, 다 소리야. 그걸 이제 한자말로 번역하니까, 아, 모음이 있는데, 모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니까 이제 자음이라 해놨죠. 그죠? 그 사실 엄격히 우리말로 하면 이제 홀소리, 다 소리가 정확하죠. 모음 자음은 한자말로 이제 번안한 겁니다. 그래서 소리에서는 결국은 홀소리가 더 중요한 거야. 왜? 모음이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자식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없으면 자식이 안 태어나잖아. 그 소리, 모음이 있기 때문에 자음이 나중에 입천장 구강의 구조를 통해서 나오면서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한글이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그 한글을 애호하는 여러 이제 그 학자들 또는 외국의 학자들도 아주 미래에 가면 세계 언어가 한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세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발음이에요, 발음. 발음은 신체 구조에서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글자를 만들기 전에 이미 신체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글자 쓰는 거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발음을 기초로 해놨으니까. 혹자는 그 뭐, 발음 기호였다 이런 말도 주장하는지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사실은 어느 순간에 발음 기호가 최고야. 문자를 쓰는 건 그 다음 문제란 말이야. 그건 다 자꾸 틀려. 시간 따라. 그래서 이 구조, 이 참 우리 한글 갖고 있다는 게 참 어떤 면에서 자랑스럽고
그 특히 헐소리, 모음을 기초로 또 이제 인후음, 이응과 이응을 기초로 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내지만 그 소리에 가장 가까운 그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죠? 세종대왕한테 고마워해야 되죠. 근데 이 한글 육온음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인음, 이음과 홀소리 플러스 리을이죠. 리을이 이제 운동을 의미하는데 왜 그냥 아, 어, 오, 우, 이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리을을 붙였어요. 리을을. 리을을 왜 붙인 것 같아요? 리을이라는 게 이제 그 혀, 설음이죠. 설음. 혀를 움직여서 그러니까 목구멍에서 제일 그 끝에 바깥으로 제일 움직일 수 있는 게 뭡니까? 혀죠. 혀는 움직이면 바깥으로 낼 수 있죠. 낼 수 있잖아. 목구멍에서 가장 멀리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다 혀라, 혀. 그 운동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혀가. 어금니가 운동합니까? 어금니 운동에 이제 별 차이 없어. 입술도 여기 이제 그런데 사실은 혀만큼 입술이 많이 움직이잖아. 입술도 많이 움직이긴 한데. 그러니까, 소위 그, 스름의 혀가, 이 모든 소리를 장악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특히 운동한 운동.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죠? 그 혀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인간의 언어 생활이라는 게 성대가 발달하고 구강 구조가 발달하면서 말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뭐 결국 문명의 그냥 뭐 핵심입니다. 근데 그 알자, 이때가 지금 알을 울리려 했는데 원래는 이제 홀소리인 거 아, 어, 오, 우, 의이죠. 그죠? 여기 리을자를 붙이면서 막 그 의미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사실 리을이 다 의미를 만들어낸 거야. 아까 그 이제 알, 생명, 태양. 우리가 흔히 알을 할 때 알맹이 이렇게 말이죠. 알맹이. 전구도 뭐 전구 알이라 그러잖아. 알. 그리고 어떤 내용의 핵심을 할 때 이제 알이라 그래요. 알. 그 알맹이 알았나? 그 지식의 알맹이가 뭐야? 핵심이 뭐야? 이랬을 때 알맹이라 그러죠. 다 알에서 이제 그런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알. 근데 알을 동사어로 한 게 이제 알의 동사, 그 알을 아는 게, 알맹이를 아는 게 알다야. 간단히 말하면. 알이 명사라면 알을 동사어 한 게 알다야, 알다. 꼭 쭉 말하면 알맹이를 알다. 알맹이는 아니 뭡니까? 생명을 알고 알을 아는 게 알다야. 요게 다시 또 명사화된 거. 알도 명사인데 동사로 가다 다시 명사로 된 게 암이야, 암. 명사화 될 때는 미음이 다 붙어, 미음이. 우리 가고 오다 하다 감 옴 이러죠. 다 명사가 붙어. 참 뭐 법칙이 재미있죠. 동사에 미음만 붙이면 다 명사야. 살다 삶, 알다 암, 가다 감, 오다 옴 이렇죠. 명사만 붙이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편리한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명사형인데 명사화되면 이제 암이 되는 거죠. 암. 그래서 그 알다라는 알이라는 명사와 알다라는 동사와 다시 또 알다가 알미 되면서 명사화된 이런 과정이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서. 그래서 얼은 정신 혼이라 그러죠. 혼이라 그러죠. 올 시간 관계. 근데 특히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 그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무엇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시각적으로 그것이 있다라고 느껴요. 있다라는 것은 각자가 있어. 각자가. 우리가 사물이 흩어져 있으면 원래대로 시각적으로 보면 각자가 있어. 각자. 각자 있잖아요. 각자 흩어져 있는데 그 참 묘하게 여기에 그 시간을 넣으면 말이죠. 시간을 넣으면 이게 관계가 돼. 관계. 시간을 넣으면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묘하죠. 그죠? 그래서 그 시간은 이제 어떤 관계를 드러내. 뭐 인과관계도 관계고 관계적 저는 뭐 예를 들면 인과적 관계 또는 관계적 인과 이런 말도 하죠. 그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이 시간적인 시간을 느끼기 때문에 이 관계를 느낀다고 봐야 돼요. 우는 이제 공간이죠. 공간은 장소야. 그래서 어떤 공간에 있는 게 이제 의고 의로 이게 의로 그죠. 여기 의로가 되어 있는 방향, 대상, 사물, 목적, 방향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그 홀소리의 이 마지막에 일이 뭐예요? 이게 일을 붙이니까 일이라는 의미가 일. 이 모든 존재는 사건이에요, 사건. 그러면 존재는 보세요. 일, 일어나다, 일하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삶이라는 게 뭐든 게 일어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운동을 하면 일어나야 되잖아. 전쟁이 일어났다. 다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 뭐, 일어나면 이제 일어날 기자인데 생기하는 거야, 기하는 거야. 기해야 일어나는 거야. 이 자에 리을 붙이고 일어나다 되죠. 일하다도 일어나서 뭐 움직여 일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일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사건이 되고 일하다는 노동이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존재는 사건이고 이 존재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있는 사물, 정지된 사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움직이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각자 변하고 있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변하고 있단 말이야. 그 사건이야. 존재는 사물이 아니고 사건이야. 그래서 사건인데 사태라 그러기도 하대. 사태. 우리는 뭐 사태라 하면 좀 역사적으로 부정적으로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 부정적인 말이야. 존재가 원래 사태야. 원래 사건이 사태니까. 그래서 그걸 막 존재론 철학자들은 존재 사태라 그래요. 존재 사건 이래 붙여가지고 그 일에 그런 사건도 있지만 노동도 있단 노동. 그 노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도 이제 신성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뭐 저것이 이렇게 이런 연구를 하는 것들이 노동이야. 근데 흔히 보면 이제 육체 노동자들은 뭐 노동을 많이 하는 노동이 보이잖아요. 근데 정신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 소비가 그 정신 노동하는 게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을 동시에 한 동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유를 할 때 그런 균형을 잡아야 돼. 균형을. 아, 노동을. 그 저도 그 자기가 노동을 해야 돼. 정신 분야, 무슨 사무직 분야, 연구직 분야에 있는 사람도 아, 내 연구직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지 간에 자기가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아, 내가 노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자기 책무를 다 하는 거야.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일을 다 하는 거야. 아, 내가 노동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남의 삶에 더불어 사는 거야. 파라지트. 파라지트라는 건 사이트 어떤 지트 존재에서 더불어 사는 게 파라지트야. 파라를 할 때 병적인 거야. 아. 그래서 그 이런 이제 이 단어 원천적인 단어 원음을 통해서도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 조금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이 알다라 아리에서 동사가 되면서 이 생성이 존재로 되고 다시 이제 존재가 또 이제 존재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딱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 그 파악을 하려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정지 상태를 만들어야 파악이 돼. 계속 움직이면 파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불가피하게 사물과 사건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인간은 어떤 그 움직이는 사물을 정지시키는 힘이 있어요. 정지시키는. 정지시켜가 볼 수 있을 때 현상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우리 영화관에 가면 영화관에 이제 우리 눈에는 그 영화가 막 그냥 활동사진으로 쫙 지나가잖아요. 그 다 원래는 뭡니까? 동화상이죠. 원래는 스틸, 정화상이에요. 정화상. 정지된 필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적당한 속도로 돌리면 동화상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 착각하는 거야. 다 정지된 거야. 자, 다시 말하면 인간은 존재 사태인데 우주는 원래 존재 사태인데 그걸 마치 정지시켜가지고 볼 힘이 있는 거야. 우리가 뭘 파악한다는 걸 어떻게 보면 말이죠. 움직이는 물체를 정지시켜가 바라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식이라는 게 어느 체계잖아. 지식 체계잖아. 체계인데
그게 그거는 반드시 어떤 정지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스템을 계속 바꿔야 돼. 바꿔야 되잖아. 세상이 다 세상 만물이 변하니까 바꿔가야 된다. 그게 새롭게 된다는 거야. 새롭게 된다.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지식이냐. 옛날에 하면 기억 머릿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평생 살면 지식이 아니죠.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운동과 정지 이게 이제 동시에 있습니다. 동정이죠. 그게 동정. 그래서 알다 동사 동정이라는 게 동사에서 명사, 명사에서 동, 이게 동정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동사가 동이고 명사가 정이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정지 상태가 명사야, 명사. 박정진 이름은 박정진은 정지에 돼 있는 거야. 실제로 나는 살아가는 박정진은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이름은 정지돼 있죠. 그래서 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을 플러스 을은 을은 사물이고 그 을은 공간이죠. 사물 공간. 이거는 장소와 이걸 장소 언어라고 해요. 을과 우리 만나면 이 장소 언어라. 이게 이제 시각 이미지죠. 어떤 장소에 있는 건 시각 이미지, 어떤 장소를 다 기억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기억을. 수만 가지가 있어도 금방 보고 다 알아요. 시각 이미지. 시각 이미지는 어떤 그 사물들의 관계보다는 어떤 시각, 어떤 위치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요. 관계보다는 행동을 더 중시하는 게 이제 사물 공간이고, 일과 오른 사건과 시간은 말이죠. 이게 시간이라는 거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연결이 관계죠. 그죠? 그래서 바로 시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장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문장. 장소 언어가 문장 언어가 돼요. 문장 언어가 뭐예요? 스토리야. 아, 옛날 옛적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디에 뭐, 밥을 먹기 위해서 음식점에 들어갔다. 이렇게 연결시키죠. 그죠? 따로따로 떠지게 연결시키죠. 그게 다 시간과 관련되는 거야. 문장 언어, 그러기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장소 언어가 있고 문장 언어가 있어요. 문장 언어가 스토리를 내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그 소리니까 그 이 청각. 청각은 운동을 나타내고 이거는 이제 행동보다는 청각은 행동보다는 관계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이란 게 의외로 우리의 삶을 뭐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육원음과 관련해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 장소 언어, 문장 언어까지 행동과 관계까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누가 어떤 질문을 하면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이제 근본적인 그 딥스트럭처, 인간이라는 게 딥스트럭처를 갖고 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한글의 육원음은 바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각원칙과 딱 맞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왜 이게 맞죠? 글자도 다 다른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W가 중요하죠. 이 W가 중요하죠. 그죠? 육원음은 뭡니까? 이게 후음이 중요해. 목구멍에서 처음 나오는 소리. 그죠? 목구멍이 동그랗다고 해요. 여기 W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이 W하고 이 또 이 후음, R, 후음 또 이제 별도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육하원칙과 한글의 육원음이 딱 매치된다는 거. 어떻게 이 동서양이 이렇게 매치되는지 참 신기하고, 그 다음에 그 언어 사용도 우리가 이 속에서 바로 장수 언어와 문장 언어를 알 수 있고, 장소 언어는 행동보다는 관계보다는 행동을 중시하고, 문장 언어는 행동보다는 관계를 중시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문화의 그 딥스트럭처, 또 인류 문화의 딥스트럭처, 심층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